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사는 길. 기사 같이 보시죠. 한 이견내는 게 우리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한동훈 대표의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어, 이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 대표로서. 오 어?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 대표 아니면 주요 핵심 어, 이 당직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걸요? 저는 국민의힘은 아직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얘기. 즉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는 김계영 대변인 그리고 신주호 부대변인을 같이 모시고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이 말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들릴 수 있긴 한데 일단 내가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잘 되자고 이러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손을 요만큼 좀 내민 느낌이랄까? 맞습니까?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내는 게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라고 음. 한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저 이견을 내는 것그 음. 앞에 과로가 빠졌다고 봅니다. 뭘까요? 과로에는 국민 뜻을 받들어 민의를 음. 수렴해 이견을 내는 것이라고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느냐. 가장 큰 요인은 김건희 여사, 영부인 리스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국민적인 의구심, 그리고 국민적인 시각을 토대로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저는 이건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한 당대표로서의 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한 당대표의 역할이다. 그리고 앞에 과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과로 안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서, 내가, 이견을, 얘기를 하는 거다. 다 같이 살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이 얘기가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로 좀 들릴 수가 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이게 같은 얘기, 같은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거다. 네. 나는 내 길을 계속 갈 거고 가야 한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 차별화에 방점을 뒀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견을 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 이른바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내 어떤 친인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견을 내는 방식, 음. 그 방식에 있어서 좀 거칠지 않느냐. 아하. 사실 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는 거는 11월에 있을 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네. 발생을 했을 때, 현실화됐을 때 아, 어, 국민들이, 어, 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보는. 음. 어떻게 보면 그때 악재가 터졌을 때 우리가 호재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어떤 선의에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다만 지금의 당내 분란이 커지면서 내용으로 걷잡을수 커지면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음. 점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네. 언론의 일부에서는 10월 위기설이 아니라 여당의 음. 11월 위기설까지 얘기를 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모든 게 문제 제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문제 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고 특히나 음.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기 때문에 음.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한 축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까지 감안해서 그분이 음.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까지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님. 지금 말씀은 그 뜻은 동의한다. 좋은 뜻인 것도 알겠다. 그런데 방식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떻게도 같이 신경을 써야지 너무 거칠지 않느냐라는 지금 지적이세요. 거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음. 어떤 면에서 거친지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 왜냐하면. 신윤계나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던 것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최소한 대통령실과의 물밑 접촉, 물밑 조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얘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라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 앞에 서, 소상이 설명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과의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게한 언론사에 의해서 단독 보도로 나간 다음에 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동훈 음. 대표는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어떠어떠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한 것입니다 저는이 음.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요구한 그 조항들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전에 왜 물밑 요청이 없었겠느냐,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친 이런 방식 외에는 따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윤한 갈등을 넘어서 이제 전면전 얘기까지도 막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거죠. 일단, 큰땀 흘리고 있는 뒤통수가 보이는데 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뒷모습인 것 같죠. 근데 여기 뭐가 쌩하고 왔다가 쌩하고 나가요. 뭐냐. 특별감찰관이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다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 네. 만평 해석 좀 해주시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확성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때이 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음. 좀 로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아쉬운 거는 국민들 앞에 세 가지, 김건희 여사 과제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특히 이제 여사의 대외 활동 관련해서 음. 대통령이 만났을 때 자제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해석을 좀더 긍정적으로 음. 본다면 일정 부분 수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여사의 외교 일정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 음. 여러 가지 속에서 접점을 해석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데 음. 모든 걸다 거부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빈손 회동이란 프레임 속에서 본인이 더 그걸 낙인을 찍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음. 그 이후에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니까 이거 각색한 거 아니냐. 예스 음. yes, 아니면 노로 대답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정치의 영역은 음. 한쪽에서 하나를 다 갖고 하나를 다안 갖는 이. 올 오와 나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그렇고 특히 이제 저 확성기 부분 저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아 내가 이걸 하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실제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고 싶은데 네. 야당 국회 내에서 뭔가 하,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조건부로 뭔가 원내 전략으로 음.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임명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 불통의 음. 이미지를 좀더 씌운 게 아닌가, 의도치 않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 좀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사회 모든 것이 음. 감정과 연관이 있다고 돼 있는데. 20년 동안 교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아쉬움이 큽니다. 음. 이 감정의 그런 것들이 왜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좀 아쉬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음. 이 부분부터 풀어야 된다. 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실제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지 간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프레임상 마치 윤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불통인 것 같은 프레임을 궁극적으로 확정 낙인을 찍은 거 아니겠느냐. 20년 동안 교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평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한 대표의 손에 있는 확성기다. 신주호 대변인, 네. 만평 어떻게 보십니까? 만평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땀을 흘려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많은 땀을 흘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한 방울이 아니라 여러 방울을 흘렸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음. 스피커를 내부로 네. 향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안으로도 같이 향하게 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는 저는 정론을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셨던 것이 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그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동을 시킨다.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음. 정부 입장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야당을 향한 공세로 좋습니다. 음.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민주당을 향한 공동전선을 펴야 된다 이런 음. 입장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100번 동의합니다.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돼요. 음. 저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 네. 민주당이 거부해버리면 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영부인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음. 이것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은 정당밖에 안 된다고 라 저희가. 공유할 수도 있죠. 음. 그리고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인, 임명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 우리 북한에서 고생하신 우리 주민들, 우리 음. 동포들의 인권을 신경 쓰지도 않는 종북정당이라는 낙인을 동시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음.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포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김대민님 짧게 아니,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어, 여야 대표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하고 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 네.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와 음. 동시에 우리의 입장은 이쪽이 안 한다고 하니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선제적으로,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순서가 좀 어긋났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평을 보면 사실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이쪽 길로 나가서 이쪽 길로 나가네. 확성기 들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갔다 그냥 쓱 지나가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듣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시죠. 윤대통령, 김 여사 대책 내놓을까? 친윤계의 윤대통령 사과, 김 여사 서면 사과한 해결책을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요즘 윤대통령이 친윤계 인사들에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윤대통령도.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친용계에서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친용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한테 김여사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냐? 윤 대통령이 김여사 논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사과를 하고 김여사는 서면으로 사과하는 아니다. 친용계일각에선 향후 김여사가 윤 대통령 수원방 일정 등에 불참하는 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라는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사과를 하고 김 여사가 서면으로 뭐 사과 문을 좀 공개를 하는 이런 얘기가 보고가 됐습니다. 아직 이걸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안이 신주 대변인님 이 안이면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저렇게 되면 공멸하는 길밖에 안 됩니다. 공멸이다.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네. 서면으로만 사과한다. 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니까 지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저 보도가 나은 다음에 또 다른 보도가 나온 것은 일부 친용기 의원들은 저해법보다 더 나아간 해법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언론상에다가 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전략을 필게 아니라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이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과는 방어적인 것 중에서도 아주 방어적인 이슈, 그 대응 논리거든요. 음. 지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화가 나 계시고 네. 김건희 여사 하나 한분 때문에 지금 모든 네. 전국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음. 서면 사과만 한다면 음. 여당과 대통령실 전부 다 공멸하는 끝밖에 안 됩니다 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공세적인 이슈 선점을 해야 되냐면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혹을 해명할 의지를 내비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것이 뭐가 될수 있냐 지금 검찰이 사실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검찰 차원에서 재수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제3자특검법 음. 공정한 특검에 의한 그제3자특검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다음에 죄를 없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해서 이 이슈는 지금 털고 가야 됩니다, 사실. 음. 예. 네. 지금?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친윤계가 보고한 안을 보면 이거는 공멸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아니라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해소를 하는 규명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안도 이 안도 윤 대통령이 지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결정을 한건 아니에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옆에서 같이 수행도 하시면서 윤 네. 대통령 옆에서 보셨을 텐데. 보신 입장에서 전망을 한다면 윤 대통령 이 안을 받을까요? 사실 이게 윤 대통령만 받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여사도 받겠다라는 의지가 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서면 사과안에 대해서는 네.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때 대변 아니 그때 변호인을 통해서 음. 수사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때 국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과를 한다면 음. 직접 본인이 육성으로 음, 말씀하신 게 맞고. 여사가 직접.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한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음. 그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따로 할지 음. 다른 날뭐 간격을 둘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침 저희가 이제 반환점, 인기의 반환점을 돌지 않습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음. 가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럴 때대통령이 여사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 지난 5월이었던가요? 그때 어, 명품백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음. 어, 우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네.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 발표를 하시고 같은 날 할지 아니면 다른 추위 할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가 어, 여튼. 어 국민들에게 송관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행동 아닙니까? 그 행동에 있어서 어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외교적인 순방 일정을 제외한 외교적인 일정을 제한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여사가 서면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기 때문에 직 직접 육성으로 사과를 하는 방안, 좀더 나아간 방향이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이 안에 대해서도 또 친한계 쪽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 수사 관련한 직접적인 의혹 해소가 될수 있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자 어떻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시다 합시다 얘기가 계속 의원 단톡방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끝나고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어요. 국감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는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특별감찰관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의원총회의 의장은 납니다라고 얘기해서 윤한 갈등이 아니라 추한. 갈등이다 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근데 이두 사람 추한두 사람이 어제 만났습니다 사진기사 볼까요 여기에서 만났다 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니 어제 10월 26일이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두 사람의 모습이데 공교롭게 이 천막 기둥이 또두 사람 사이에 또 이렇게 있었어요 네. 공교롭게 또 이렇게 기둥을 두고 양옆으로 앉은 두 사람 이걸 보면 상당히 지금 눈길도 안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한장더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모습이죠 네 어, 밝게 웃으면서 지금 추경원의 대표도 웃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우는 모습입니다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사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진 보고는 모르겠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전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대통령께서. <안정이셨대는 영계에서 목소리도> 신 애국심으로 변화을될 우리 국민의 힘도 변화와신겠고그 정신을 예 이어받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직접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신주호 대변인님. 이게 참 공교로 와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변화와 쇄신을 얘기를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대표랑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두분 간에 그 이제 금면 간에 아마 만나셔서 대화를 음. 또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 당이 최고위가 열립니다 그쵸. 최고위가 9 시에 열리면 그전에 사전 환담을 하게 됩니다 음. 지금 아마 사전 환담 중이실 건데 네. 지금도 충분히 대화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변화와 쇄신 단결과 통합 달라 보이지만 물밑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8시3 5분3 6 분이 막 됐어요 이 시간에도 최고위 열기 직전에 살짝 티타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 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뭐곧 만날 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의총을 연다고는 했지만 열어도 문제란 말이 나오고 있죠. 왜 다음 기사 보실까요? 친윤친한 표대결된 공멸 여 특별감찰관 확전 자제론입니다.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논의에서 안 되면 그럼 표대결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말 공멸이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박정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붙이면, 표결까지 예. 가면 안 되죠. 일단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표결까지 가기 전에 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 예, 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극한 대치 예. 상황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음. 당의 지도자인 두 분이 만나서 예, 예. 뭐 문제를 논의해서 잘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네, 표대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제목에서도 표대결 가면 공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김기영 대변인. 네. 표대결은 공멸이라는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친한계가 이기든 친윤계가 이기든 네.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뭔가 진짜 한한한 집은 아, 한, 한두 가족. 그래서 저는 뭔가 분란의 소질을 현실화되고 음. 대통령의 리더십, 그 다음에 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다 타격을 입는다고 봅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 표대결보다는. 음. 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한 음.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의 어떤 몫이라고 보고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음. 이재명 대표한테 원내대표 아니 대표 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이슈를 던질 겁니다. 음. 그럼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박종훈 의원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신주호 대변인 얘기도 들었는데 음. 아마도 이 얘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표랑 이 만나서 좀 얘기를 할 거다. 지금 상황은 약간 추경호 원내 대표가 친윤계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는 듯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네. 구도가 지금 됐는데 친윤 입장에서는 지금 한이한 한 대표 쪽에서 친한 쪽에서 내미는요 손을 받을 의향도 충분히 있다. 잡을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대결을 했을 때 네. 만약에 응.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게 어 지금 전략 적으로는 제가 볼땐 연기하는 부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론상 제가 볼 때는 어, 굳이 연기하지 말고 우리가 임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네. 볼때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친윤 쪽에서 친한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받지 않고 표대결을 했을 때 음. 소록 진다면. 이 자체만으로는 크게 타격이 안 되지만 음. 언론이나 국민들이 볼땐 음. 강력한 어떤 레임덕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별게 아닌 걸 가지고 크게 만든 건 정치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요 지, 지는 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임명하겠다고 근데 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상황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지 음. 전적으로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정무적으로, 결국 큰 그림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뭐가 진짜 이기는 건지에 대해서 양쪽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확전은 옳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현재 이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살짝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전이 자제가 될지, 오늘 월요일 최고위가 열리는 날이죠.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